자, 이번 사건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 방금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디캠에 찍힌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당장 내가 당하는 그런 느낌일 만큼 충격적입니다. 자,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인 견주는 지난 18일 아침 7시 40분쯤에 늘상 다니던 숲길로 산책을 나갑니다. 당시 이 스피츠 중형 견종인데요. 태미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책하던 도중에 그 맹견종인 로트와일러와 이 산책 나온 견주가 한켠에 있는 산책로 데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쳤다고 하는데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맹견이 태미에게 이 제보자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영상 상황을 보면요.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고 순간 덜컹댑니다. 맹견이 순식간에 뛰어나와서 저렇게 스피츠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견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갔습니다. 스피츠는 놀라서 계속 짖고 로트와일러는 계속 공격을 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로트와일러의 입마개가 헐거워졌는지 풀리는 일까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또다시 공격을 하려고 다가오니까 스피츠 견주가 그 맹견의 목줄을 있는 힘껏 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요. 견주를 질질 끌고 다니고 결국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끌려갔어요. 맞습니다. 두 견주가 간신히 목줄을 잡아서 제압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2분 안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 진짜 로트와일러는 말이죠. 그냥 진짜 야수입니다, 야수. 아, 화면에 보시면 야생동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다섯 종류의 맹견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맹견으로 분류가 된 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3개월 이상만 돼도 목줄, 입마개, 안전장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맹견 견주 같은 경우는 입마개, 목줄 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리드줄이라는 게 끊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영상에는 또 리드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목줄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리드줄을 가지고 이 제압을 하고 있었던 건지 또 일단 피해 견주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보신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로트와일러를 진정을 시키려고 잡아당기는 와중에 입마개가 풀렸어요. 입마개 풀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피해 견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그 로트와일러가 이 자기 그 스피츠를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방법이라고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서 이 맹견을 붙들고 있었던 방법밖에 없었고 이거 풀리는 순간 우리 내 애완견은 물론이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봐도. 자,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이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의 아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태도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자, 피해자와 이 견주 아내가 나눈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근데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갖고 얼른 가지. 이 애를 안고 가라고. 제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달려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는 왜 개를 왜 안 먹고 다녀 여기 또? 아주머니, 우리 개가 묶여있는데 무슨 소리 풀렸다 해요? 지켜줘.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팀장님. 적반하장입니다. 사실 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상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아마 견주의 연락을 받고 견주의 아내도 현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견주의 아내가 한 말 들어보세요. 스피치를 안고 도망갔어야지 우리 개를 잡고 있느냐. 개 안 잡으면 스피치 물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견주는 사실은 어디 다쳤냐 미안하다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경찰하고 웬 말이 하더니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분은 이 7년을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 태미, 스피츠 태미가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이 뭐 개 한 마리 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반려동물 지금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 맹견 견주의 무성의한 대처와 인식.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 견주의 행동과 이 말 때문에 많이 좀 속상하셨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개는 비폭력주의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저한테 막 이렇게 때리는 신용, 싸우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완전히 문이 뒤집혀가지고 저를 공격할 때 쐈는데 이 아저씨 막 웃으면서 이거 봐요, 얘는 싸우면 말리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그때 자리를 떴는데 그 전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개 풀어놔서 멧돼지도 쫓아다니고 고라니도 쫓아다니고 산에 있는 유기견들하고 싸우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는 네. 지금 그 행동이 그 개의 공격성을 계속 키우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강아지는 싸우면 말리려 싸움을 말리는 강아지가 있군요. 아, 네. 아,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께서 여름에 이 맹견과 주인을 견주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개는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개는 싸움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막 말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제보자한테 그때 허락도 안 맞고 갑자기 제보자를 막 때리는 신용을 하고 주먹을 들어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가 막 짖었어요. 막 으르렁거리고. 그럼 우리가 보면 무서운데, 그리고 제보자가 봤을 때도 너무 무서웠는데 그걸 막 하하하 웃으면서 저렇게 말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강아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공격성을 사실 굉장히 그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아니 우리 개는 이렇게 내가 개를 풀어놓고 지내는데 그럼 멧돼지하고도 싸우고 고라니하고도 싸우고 그 돌아다니는 유기견들하고도 싸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본인의 개는 되게 용맹스러운데 또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렇게 화해를 조성하는 그런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뭐 하신다면 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위험하게 피해를 입는 개나 강아지나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경찰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개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몇 번 신고를 당했던 개래요. 네, 위험하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만큼이나 진짜 또 우리 개는 싸우면 말려요. 이거 아 이게 참 좀 딱 들으셔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여러 번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 앞으로도 이게 이번으로 끝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보자 역시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또 현행법상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견주는 제보자인 견주는 이 중에서 소유자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저 아저씨가 아니라 그 아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 개를 키우고 산책시키고 하는 꼴인데 이 개를 데리고 다니고 관리할 주체가 소유주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사과도 없고 보상도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경찰이 이 제보자분이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 어렵다라고 그렇게 경찰에서 일단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보자분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끌려다니라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 굉장히 크다. 지금 반려견 같은 그 템이라고 했나 그 스피치 같은 경우는 산책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분명히 상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증거도 바디캠에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동물 점유자 소유자는 이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법에도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는 맹견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걸 형사처벌 안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져야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영상만 봐도.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